얘를 패턴 등록 시켜줄 거예요. 패턴 등록은 에디터 안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define 패턴 기억나시죠? 저번 시간에 한 거예요. define 패턴 패턴으로 얘를 그냥 줄무늬 패턴, 예, 줄무늬 패턴이라고 네, 이름을 적어줄게요. 그리고 OK. 여기까지 안 되신 분. 예, 얘는 이제 내려놓고 예, 우리 패턴 만든 거는 내려놓을게요. 내려놓고 여기다가 어떻게 채워넣어요? Edit Fill. Edit에서 Fill 선택해 주시고 컨텐츠 부분에서 패턴. 예, 패턴. 만약에 요 패턴 등록하는 거 잘 모르시면은 카페에서 패턴이라 검색하시면 돼요. 그럼 나와요. 패턴 등록하는 방법. 그리고 내가 등록할 패턴을 맨 아래에 들어가 있어요. 맨 아래에 들어가 있는 거를 더블 클릭. 그리고 OK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줄무늬 패턴이 들어가요. 네. 그 다음에, 얘네들 여러분들 가시게 되면은 필터 클릭해 볼게요. 필터. 필터에서 디스토트. 디스토트는 어떤 기능이라고 했었죠? 변형하는 예, 기능이에요. 변형을 시켜주는데 어떻게 변형을 시켜주냐, 여러분들 중간쯤에 가면은 폴로 콜로디네이트라고 있어요. 콜로디네이트 클릭. 예. 그리고 OK 누르면 돼요. 설정할 거 없어요. 여기는 그냥 OK, 그냥 OK 하시게 되면은 중앙에서부터 이렇게 뻗어나가는 형태가 만들어져요.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얘는 닫아버리고 예, NO 하고 닫아버리고 다른 것도 열어서 예, 흰색으로 했지만 우리 다시 작업해 볼게요. 파일에서 new 선택하시고 넓이를 800에 높이도 800이 네, 캠퍼스를 열어줄게요. 이렇게 그 다음에 캠퍼스를 또 열어주시는데 넓이는 50, 높이도 50. 예, 이렇게 열어주고 여기다가 이게 작으니까 돋보기로 좀 크게 해서 예, 크게 해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하시고 이번에는 반대로 색깔을 먼저 채워 넣어 줄게요. 주황하고 노랑을 해볼까? 그러면은 제가 주황색을 예, 주황색을 전체를 채워주고 예, 전체에다가 주황색을 채웠어요. 그리고 50픽셀, 50픽셀의 절반은 25죠? 25가 딱 여기네요. 그죠? 예. 가운데를 25픽셀만큼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다가는 제가 노란색을 채워 넣어 줄게요. 이렇게. 그리고 네, 여기까지는 다 되셨나요? 반복적으로 하니까 아마 쉽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전체 선택을 해 주시고 컨트롤 A 에디트 들어가서 디파인 패턴. 예, 굉장히 중요해요. 패턴 등록하는 거. 예, 여러분들 잘 모르시면은 메모장에 그냥 패턴 등록하는 방법 외우기. 예, 그렇게 써놨다가 나중에 카페에서 배우시면 될 것 같아요.
define 패턴, 그리고 얘를 뭐라 쓸까? 줄무늬 패턴 노랑과 주황. 그러니까 노란색하고 주황색은 좀 동색이죠? 비슷한 애들이에요. 비슷한 애들인데 채도차만 다를 뿐이에요. 채도차, 명도차가 나긴 하지만 노란색하고 주황색하고 잘 맞아요. 색깔 쓰기가. 노랑, 주황을 OK 눌러놓게 되면은 패턴이 등록이 된 거예요. 얘는 내려놓고, Edit, Fill. 필에서 패턴에서 내가 선택한 패턴을 더블클릭, OK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등록이 되는 걸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필터 들어가시게 되면은 디스토트 안에서 홀로 콜로디네이트, 그리고 OK만 눌러주면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걸알 수가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 다 됐죠? 두 번째 내가 설명드리니까 확실히 좀 낫죠? 처음에는 이해가 잘안 돼도 두 번째 들으시면은 확실히 날 거고, 여기다가 하나 더 팁을 드릴게요. 필터 들어가시게 되면은 디스토트 안에 가시게 되면은 그 트왈라이라고 있어요. 밑에서 세 번째. 트와일라이트 선택해 주시고, 앵글이라고 되어 있죠? 앵글. 앵글을 좀 돌려주세요. 이렇게. 아이고, 너무 많이 돌리면 또 어지럽나? 적당하게. 이렇게 돌려줄 수가 있어요. 약간은. 이렇게 돌려놓고, 오케이. 아이고, 너무 돌렸다. 너무 더, 조금만 돌려도 될것 같아요. 필터에서. 디스토트에서 트와일라이트 들어가서 적당하게 조금씩만, 백그라운드로 쓸 거기 때문에 살짝만 돌려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약간의. 그래서 그냥 직선으로 쓸 수도 있을 거고, 이렇게 슬쩍 돌려서 쓰실 수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아까 우리 그 제가 카페에 올려놓은 거 보시면은 밑에 거는 그냥 직선으로만 뻗어나간 거. 위에 거는 살짝 돌려준 거죠. 살짝 돌려준 거예요. 위에 거는 그래서 파랑하고, 그리고 회색하고, 그 다음에 검정색. 검정색인가? 군정색인가? 색깔을 좀 여러 개 써가지고 한 거고, 밑에 거는 회색하고, 회색에 밝고 진한, 그레이로 작업을 한 거네요. 이렇게 해서 이제 배경으로 쓰시면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얘를 여러분들 저장해 줄까요? 얘도 소스니까 나중에 블로그나 카페 같은 데 올리세요. 자료실에다가. 그러면은 블로그나 카페를 키울 수가 있을 거예요. 파일에서 Save As로 얘를 방사형 배경. 방사형 배경. 얘를 약간 돌아간 거라고 해야 되나, 휜 거라고 해야 되나, 라운드라고 할게요. 방사형 배경 라운드 JPG로 저장해주고, 컨트롤 알트 Z로 실행 취소하면 또 똑바른 것도 나오죠? 똑바른 것도 저장해주세요. 얘도 JPG로 저장을 하잖아요. 네, 제가 박스가 생겼어요. 얘를 JPG로 이렇게 뜨죠. 그 저장을 딱 누르고 작업 박스 하나 뒀어요. 잠깐만. 내가 잘못 냈나? 요런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맞아요. 아, 요거는 뭐 물어보는 거냐면요, 압축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JPG 파일은 압축이 가능한 확장자예요. 그래서 압축을 많이 하지 마시고요, 퀄리티 12로 해주세요. 라지 큰 파일로. 압축을 너무 많이 하면은 이 소스 자체가 깨져 보여요.
하지만 압축을 많이 하면은 용량을 많이 줄일 수가 있어요. 용량을 많이 줄일 수 있는데, 용량을 또, 이게 또 압축을 많이 하면은 또 이미지가 약간 지글지글 거린다고 하잖아. 예, 그렇게 깨지기도 하니까, 가능하면은, 웬만하면은, 예, 압축을 많이 안 하는 게 좋아요. 이 12 라지 상태에서, 예, 오케이, 눌러주시면 되겠어요.